말이 인간에게도 적용되는 게 살기 힘들면 떠나요. 인간도요. 국경을 넘어서 이민을 가는 것도 더 잘 살아보려고 가는 거고 고향을 떠나서 대도시로 가는 것도 먹을 게 많은 데로 가야 돼요. 그래서 대도시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인간도 사실 별 게 아니다. 그냥 생존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면 좀 곤란한데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이 하는 게 딱 명령이 정해져 있어요. 태어났잖아요? 그럼 먹어라. 그래. 성장하라. 그게 누구지? 도킨스. 예, 도킨스 이론인데 그 사람들 기분 나빠하는데 먹어라. 성장해라. 짝을 찾아라. 새끼를 낳아라. 죽어라. 그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도 하나 다르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다른 것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한다는 거지.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생물학적으로 보면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 사실 맞아요. 과학이 발견한 그 생명만이 아니라 우주에 대한 신비가 대부분 다 그런 식이거든요. 우리 몸도 다 원자로 돼 있고 단지 원자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생명체는 다 생명 그냥 번식 기계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이제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이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그냥 팩트에 불과한 거예요. 지구가 돌거나 뭐 이런 거 그냥 팩트인데 나는 지구가 도는 게 너무 기분 나빠. 이제 이거는 이제 아니거든. 어지러워. 어지러워. 한때는 그랬거든요. 한때는 그랬지. 한때는 왜 우리가 돌아? 우리가 중심이지. 아, 그게 이제 이런 문제들도 역시 우리가 그거를 그냥 팩트인데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는 그게 아니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받아들이고 이제 그러면 인간은 무엇인가? 그럼 인간은 사실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는 행복이라는 거를 뭐 가정을 해서 나는 행복하려고 하지만 정작 자신도 행복이 뭔지 모르고 저처럼 아까 목표가 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인간이라고 봐요. 그건 인간의 특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저는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가 1978년도인가 나왔어요. 그게 1976년도인가.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 대학생 때인데 저는 그런 책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마흔이 넘어서 그 책을 처음 읽었는데 이 책이 나왔을 때 나는 뭘 읽고 있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공산당 선언 이런 걸 읽고 있었던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지식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내가 그때 느꼈어요. 이제 내가 이게 읽고 이런 거야? 유전자를 후대로 넘겨주는 운반기계에 불과하다는 이 얘기가 나는 좋았어요. 왜냐면 내가 뭔지를 알게 됐으니까. 그렇죠.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의미를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책이 나오고 나서 도킨스가 받은 많은 항의 편지 중에 그것이 인간 모독이라고. 그러니까. 예. 그런 항의 편지가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게 지구가 돈다 그랬을 때의 거부감이랑 같은 거예요. 사실 진화론이 처음 나왔을 때도 네, 인간이 원숭이와 비슷한 존재라는 그 거부감이죠. 거랑 똑같은데.